안녕하세요. 손으로 만드는 세상 손으로 스튜디오입니다. 이 장비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전 테스트기입니다. 국민 방전기라 불리우는 EBD-A20H 방전기입니다. 자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기종이지요. 이 배터리 홀더는 방전기와 같은 회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방전용 배터리 홀더입니다. 방전기를 구입하면서 함께 구입했습니다. 제품 소개 글에는 최대 전류 10A, 공칭 전류 5A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홀더로 10A까지는 문제없이 방전 테스트가 가능했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홀더는 10A 이상의 방전 테스트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 고전류용 홀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야 실행에 옮겨 만든 홀더가 이 홀더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방전기 홀더를 만드는 과정과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저전류만 지원하는 기성품 홀더를 쓰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고전류용 홀더를 만들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업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부품들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 과정 화면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프로파일로 검색을 했습니다. 쇼핑 탭으로 들어갔고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쇼핑몰을 선택했습니다. 프로파일 규격에 3030을 선택했고요. 재단 치수에서 101에서 200을 선택했습니다. 원하는 절단 치수에서 150을 선택했습니다. 추가 상품에서 나머지 부품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이캐스팅 브라켓 3025를 선택했고요. 브라켓을 고정해줄 육각 렌즈 볼트와 스프링 너트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엔드 캡을 선택했습니다. 두 가지 홀더를 만들 거라 프로파일 2개, 브라켓 4개, 볼트와 너트 4개, 엔드 캡 4개를 선택하고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포고핀 구매입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다이코리아 쇼핑몰입니다. 검색창에 포고핀으로 검색을 했고요. 10A짜리와 20A짜리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주문했습니다. 부품을 모두 주문하고 나서 다시 점검을 해보니 프로파일 길이가 150mm면 조금 짧을 것 같아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180mm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3030 프로파일, 브라켓, 육각 볼트, 스프링 너트, 플라스틱 엔드 캡, 그리고 포고핀입니다. 구입한 부품 외에 가지고 있던 부품입니다. 4mm 바나나 잭과 링 단자, 그리고 실리콘 전선입니다. 프로파일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브라켓에 포고핀을 장착하고 프로파일에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브라켓의 구멍이 포고핀의 직경보다 작습니다. 포고핀의 직경은 12mm입니다. 브라켓의 구멍을 12mm로 확장하겠습니다. 바이스에 브라켓을 고정하고, 스텝 드릴로 구멍을 확장했습니다. 12mm로 확장했더니 포고핀은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돌출된 부분에 다 평평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고핀이 잘 밀착되도록 위쪽 돌출 부분을 갈아냈습니다. 브라켓 구멍에 포고핀을 조립하는 작업입니다. 면적이 넓은 포고핀이 마이너스, 좁은 포고핀이 플러스입니다. 브라켓에 포고핀을 잘 끼워주고요. 포고핀의 극성에 맞추어 전류 연결용 링 단자를 너트 사이에 끼우고 조립을 해줍니다. 전류 연결용으로 16AWG 실리콘 전선에 링 단자 작업을 미리 해놨습니다. 16AWG 실리콘 전선은 35A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브라켓을 프로파일에 장착하는 작업입니다. 프로파일 홈으로 스프링 너트를 밀어 넣었습니다. 브라켓과 스프링 너트의 위치를 맞춰 놓고 육각 볼트로 조여줍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라켓 고정하는 볼트를 15mm 길이로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끼워보면 문제가 없는데 스프링 너트를 끼우고 조이면 스프링 부분의 볼트 끝이 다 끝까지 조여도 브라켓이 덜렁덜렁합니다. 고민 끝에 두꺼운 가죽을 중간에 끼우고 조였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부분에 사용할 볼트의 길이는 10mm나 12mm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라켓을 견고하게 고정했습니다. 전압용 케이블은 20AWG 실리콘 전선을 준비했습니다. 포고핀의 극성을 확인하고 끝단에 납땜으로 연결했습니다. 브라켓과 포고핀 연결 작업이 마무리됐고요. 방전기 쪽에 연결되는 선입니다. 전압용 케이블에는 바나나잭을 연결했습니다. 전류용 케이블입니다. 홀더와 방전기에 모두 링 단자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더 교체 시 빠른 탈착을 위해 중간에 XT60 커넥터를 설치했습니다. 선을 좀 정리했습니다. 프로파일이 홈으로 선을 넣었고 엔드캡에 구멍을 뚫어 밖으로 빼냈습니다. 방전기 홀더 제작이 모두 끝났고 방전기에 장착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링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 전류선은 방전기의 A 단자에 끼우고 바나나잭이 연결된 전압선은 V 단자에 극성을 맞추어 연결합니다. 18650 배터리를 방전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청소기에서 꺼낸 선파워 2200mAh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의 연속 방전 전류량은 11A이고 종지 전압은 2.75V입니다. 방전 전류량을 10A로 세팅했고 종지 전압은 2.75V로 세팅했습니다. 방전을 시작합니다. 충 방전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입회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전이 진행되는 동안 배터리의 온도를 체크합니다. 온도도 높이 올라가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전이 끝났고요. 10A 방전에 2059mAh 용량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이 방전기로도 10A 방전까지는 문제없이 방전 작업을 해왔으나 조금 더 안전을 기하고 고용량 방전 작업을 위해 20A 용량의 포고핀을 구해 새로운 홀더를 만들었습니다. 방전기 홀더 만드는 작업보다 필요한 재료를 맞춰서 구입하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먼저 브라켓 간격을 배터리에 맞게 조절하여 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조립이 된 상태에서 이 볼트를 돌릴 방법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이 홀더는 18650 전용으로 길이를 맞춰 만들었고 21700용 홀더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든다면 그때는 브라켓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